그때 수능 떡 먹고 체해서 아침부터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잘 됐다. 네 앞에서 호기롭게 같이 대학 가자, 같이 인서울 하자 그랬는데 알잖아. 나 솔직히 실력 안 되는 거. 근데 네 앞에서 그런 말 하기가 싫었어. 너무 쪽팔려서, 네가 너무 좋아서, 네 앞에서 늘 멋있고 싶어서. 무작정 유학 가서는 내가 네 연락 피했지? 그래놓고 SNS에서 맨날 뭐 그럴싸한 사진만 올리고. 너 사실 매일 자기 전에 울었어.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훈련에선 뒤쳐주고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. 매일 집에 가고 싶었어. 매일 네가 보고 싶었어. 근데 네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더라. 그걸 네가 알아챌 것 같더라. 그래서 피했어.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돌아와 버렸어. 그렇게까지 해놓고 돌아와 버렸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. 왜? 난 너한테 나쁜 놈인 게 낫지 한심한 놈이고 싶지 않았거든. 근데 그게 진짜 한심한 거지. 내가 그렇게 애였어. 그렇게 덜 큰 놈이었어. 미안해. 말을 하지. 말을 하지 그랬어. 이 운동장 내 눈엔 아직도 넓어 보인다. 나 하나도 안 컸나 봐. 현규야. 네가 만나자고 한 거 아니고 내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아직 한 번 남은 거다. 그 한 번은 정말 네가 만나고 싶을 때 그때 만나자. 정말 내가 보고 싶을 때. 억지로 만나지 말고. 구걸 안 할게. 마지막으로 졸업 기념 악수.